우리 엄마가 데려올 때까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자. 승윤이에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특별히 가진 것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대한민국의 여느 국민 중 한 사람인 원종원입니다.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27살 평범한 청년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저와 제 어머니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 기질적고 그걸 축복처럼 여기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와 어머니는 우리 사회에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굶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께 그런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종건아, 넌 엄마가 널 키운 줄 알지? 세상이 널 키웠어. 이제 네가 세상에 효도해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정치를 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정치가 별것인가요? 평범한 청년, 변화를 위한 평범한 용기, 그런 평범함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도전, 제가 시작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는 이걸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저걸 왜 몰랐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넘어지면 아프겠지만 일어서서 또 도전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원종원님을 제가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미래입니다. 미래. 지난번에 최교수님은 희망이었고 여정원님한테는 미래라는 그런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